여기도 폭포가 있어요. 강천산에서 만난 첫 번째 폭포, 천우 폭포인데요. 일부러 찾아가도 보기 힘든 귀한 천우. 폭포입니다. 평소에는 없다가 요즘처럼 비가 와야만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많아요, 이렇게 폭포가. 뭐가 있어야 떨어지죠. 물줄기가 마치 시원한 소나기 같죠. 시원한 경관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상공 50m 위에서 계곡과 계곡 사이를 이어주는 빨간 현수교. 무서울 것 같다고요? 이런 거 무서워. 이런 데 있더라고요. 다리 위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풍경이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감하시네. 눈 떠요. 응, 봤어. 봤어, 진짜 봤어. 눈 아니, 떴어. 저기 보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기, 봤어. 탁 트인 경치가 참 좋죠. 50m 될 것 같아. 새가 돼 나는 것처럼 계곡 깊숙이 숨은 비경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어딜 가도 계곡 물소리가 들리는 강천산. 다음으로 향한 곳은요.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든 주인공 경풍 폭포입니다. 정직하게 떨어지네. 높이 40m에 폭은 15m. 이름처럼 널찍하게 그리고 쉴 새 없이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데요. 하얗게 부서지는 물줄기에 무더위는 저절로 날아갑니다. 이 장관을 보러 온 사람들로 폭포 앞은 사시사철 만 원인데요.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너무 좋죠. 여기 자주 와요? 엊그제가 또 왔다. 너무 공기도 좋고, 이것도 좋고, 산도 좋고, 모두 다 좋잖아요. 더위뿐만 아니라 쌓였던 스트레스까지 팍팍 날아가는 기분?